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지방정치 들여다보기 개념, 필요성, 효과에 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곽현근입니다. 정치를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방자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 지방자치를 물어보면 백인 백색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자치가 강조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 자기의 정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역의 여건, 환경,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의 어떤 그런 수요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행정과 정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이 자기 정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지방자치의 원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방분권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면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것, 이걸 지방분권의 원리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바로 지방민주주의의 원리인데요. 이 지방민주주의의 원리는 바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지방민주주의의 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서 운영되어 하는 원리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민주권의 원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민주권의 원리 또는 지방민주주의의 원리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지방자치의 원리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획득하는 어떤 정당성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방분권의 원리는 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획득된 어떠한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국제적으로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원리는 지방민주주의의 원리는 바로 그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를 얻고 또 그런 지역의 주민에게 책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지방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국가로부터의 정당성과 함께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정당성을 동시에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는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바로 정치란 학술적으로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한 지역에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이 함께 살려면 질서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 또는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정치라고도 하고요. 그보다 더 이제 의미 있는 정치의 의미는 바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여러분은 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하죠. 노인도 중요하고 청년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돈을 쓸 때나 또는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될지 어떤 가치에도 초점을 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회에서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정치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자들은 정치 그러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쟁을 벌이면서 싸우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저러면서도 뭡니까? 법이 통과를 하고 바로 법이 통과한다는 건 가치를 배분하는 건데 정치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치를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회를 위해서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권위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권위적이란 말은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를 배분했기 때문에 그 사회, 그 어떤 정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런 정당한 권한을 가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제도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군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러한 가치를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궁극적인 원천이자 주체는 누구냐? 바로 국민이죠. 그걸 우리가 국민 주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응용을 해서 지방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답변을 해줘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반영한다면 어떤 제도 형태가 지배적인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또 책무를 묻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의제적 지방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 대의제는 너무나 잘 아시죠? 다시만 대표자를 뽑아서 어떤 법률 제정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대의제라고 하고요. 또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에 기초한 어떤 정치 제도다. 또 선거를 통한 정당들사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1995년도에 민선 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대의 민주제 중심의 지방 정치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지방 정치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대의민주제 중심의 지방 정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민주성 결함입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만으로는 대의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통제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만 끝나면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기들만의 게임에 몰두하면서 시민의 정치 과정에 대한 어떤 소외 또 좌절감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뭐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을 불신하게 되고 또 선거의 참여율도 낮아지게 되면서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가 축소된다. 그러면 그렇게 탄생된 어떤 지방정부의 정당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바로 이러한 대의제의 민주성 결함 때문에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민주성 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는 오직 그 대의 민주제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미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민주주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마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걸 고정화시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방분권이었었습니다. 지방분권이 뭐냐면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과 같은 어떤 자치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위임받는 것 이런 것만을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과연 일반 주민들께서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과 실제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방분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한번 지방분권을 누가 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일반 주민들은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분들은 바로 지방정치인이나 지방학자들 또는 지방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언론과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이 왔을 때 그 권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집단을 우리가 지방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그 현상을 바라보면은 이건 마치 중앙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 사이에 줄다리기 싸움처럼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앙 엘리트들이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방 엘리트, 너희들이 우리 중앙 엘리트보다 윤리적 또는 역량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주민들은 또 특히 지방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그 많은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아마도 적극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지방분권이 지방 엘리트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옹호자이자 또 나름은 지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지방정부 스스로 가까운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것. 어떻게 그런 경험을 쌓도록 해주면 될까요? 바로 여러 가지 참여 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또 그러한 결과를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많이 높여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이 야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전혀 들리지 않는 중앙부처보다는 가까운 정부에 가서 내 목소리를 내면 결과적으로 그 목소리의 반응이 나오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이 지역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지방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원리 중에서 지방민주주의의 원리를 강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2도 5억, 다시 말하자면 지방분권 따로, 지방민주주의 따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약간 지방분권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면 균형감을 가지고 지방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방정치를 활성화한다,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확장된 민주주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럼 그러게 이론으로만 있느냐. 우리가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 밖에 다양한 대안적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제도들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민투표제, 주민발언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또 시민배심원제,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와 같은 수기민주제, 토론민주제라고도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들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여러분 주민자치에 잘 아시죠? 이러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 또는 직접민주제, 수기민주제와 차별화되는 풀뿌리민주제 또는 결사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로 주민들끼리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마을의제도 정하고 또 그 마을의제에 따라서 어떤 실천도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도 중요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객인 주민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이 서비스에 만족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어떤 참여도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의 유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제도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참여선제 일정한 액수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이런 제도들 이러한 제도들이야말로 강력한 지방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을 통해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이 내려오는 것에 초점을 둔 다양한 담론과 제도적 실험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민주주의 원리에 좀 초점을 두고 바로 대의민주의 민주성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실험해 봐야 되겠다. 대의민주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제 자체에서의 혁신도 중요하고 연장선상에서 바로 확장된 민주주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어떤 그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뿌리내리도록 우리가 관심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 시민배심원제 같은 수기민주제 이런 걸 지자체 주도로, 지방정부 주도로 실험하고 어떤 학습하고 또 교훈 얻어내는 이런 실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방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린스 샵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정치학자가 지방정부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라건대 만약 지방민주주의를 다시 발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의민주제는 여전히 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적 또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직접 참여, 결사체, 고객민주주의 이러한 그 이론으로부터 제도를 상상하고 또 그 제도를 실험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 관료 시민 사이의 상호 학습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민주주의가 진화 과정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지방정치에 관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